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이 다시 당대표에 선임됐습니다. 자, 이번에 85%가 넘는 지지율. 자, 이것을 보면 이재명이 처음부터 이재명 일극 체제 다 예견됐고, 이 사실상 자, 이 김두관은 들러리를 썼고 나머지는 이 이재명 일극 체제를 하는데 조연 역할을 했다 하는 겁니다. 자, 그 가운데서 이 최고위원을 뽑는 과정도 역시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 이재명을 서로 충성하겠다고 맹세한 사람, 그 순서대로 쫙 뽑힌 것 아닐까 이렇게 보는데, 자, 오늘 이재명이 당선되고 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민생을 챙기겠다. 윤석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하겠다. 자, 한동훈 대표를 만나서 해병대원 특검법도 논의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거 전부 다 한마디로 말하면 새빨간 거짓말로 보입니다. 이재명은 지금부터 이 당대표라는 완장을 차고 다시 자신의 이 구명, 즉 감옥하지 않으려고 이번에 당대표를 또 한 것이고,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온갖 포장을 해가지고 이재명은 자, 민생을 챙기고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자, 이 막혀있는 전국도 풀고, 그렇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고 또 한동훈 대표를 만나서 여러가지 의논을 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는 영수회담을 통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가 바로 국민들에게 안심을 주는 그런 상황을 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풀어갈 것 같고, 한동훈 대표를 만나서는 그동안 최해병 사건과 관련해서 그동안 지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민주당에서 최해병 건 관련해서 이 한동훈 대표가 제의했던 그 특검을 제3자가 지명하는 추천하는 이 제도를 받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민주당에서 지명한 사람이 특검이 돼가지고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제3자가 하겠다 하는 것을 지난번에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우리는 대안이 없으면 안 되니까 이거 대안을 내놓겠다라고 했는데, 자, 이걸 받겠다는 겁니다. 그걸 협의해보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 또한 새빨간 거짓말이다. 처음부터 최해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사건은 그야말로 이 불행한 사고입니다. 인명을 구조하는 가운데서 물에 빠져가지고 익사한 사고인데, 이걸 다른 사고가 많았는데 유독 여기만 집착하는 것은 바로 대통령과 관계에 있을 것이다 하는 걸 가지고 또 공작을 하고 그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고, 이렇게 해서 계속 미뤄왔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최해병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지금 한동훈을 만나겠다고 하는 것도 바로 이걸 하는데, 그 한동훈은 얼마 전에 이런 걸 대비해서인지, 자, 그러니까 최해병 특검 관련해서는 이미 자, 이 민주당에서 이 그 사기 이 그 말하자면 제보 공작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제보 공작. 이것은 자, 이번에 최해병 관련해서 이 김규현 변호사,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의 변호사가 거기에 이 임성근 사단장을 구하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에게 자, 이 주가 조작했던 이종화라는 사람이 로비를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임성근 사단장을 구해주려고 했다. 자, 이게 단톡방 안에서 논의되는 이야기다. 이렇게 해서 내가 제보를 한다. 본인의 제보를 했습니다. 그럼 마치 모르는 것처럼.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단톡방 안에 본인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이종호라고 하는 주가 조작범에 대해서도 선배, 해명돼 놓았습니다. 그분도. 그러니까 선배라고 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그 뒤에는 자, 이 장경태가 있었다. 장경태 보좌관도 이 문제를 하는데, 자, 이 모든 문제를 김건희 한으로 집중시키면 나머지는 격까지니까 없어도 된다. 이런 대화 내용들이 녹취 과정에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제보자가 녹취도 했고, 또 이게 지금 김규현이가 자기가 이 건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관여해놨고 마치 제3자인 것처럼 이렇게 사기 제보를 했다 하는 겁니다. 제보 공작 의혹. 자, 이런 걸 보니까 이걸 집어넣어가지고 같이 하자 이렇게 다시 한동훈 대표가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말했지만 이건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제3자든 제4자든 그 어떤 거 있더라도 여기 최해병 관련해서는 이미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그 사건이 특검 갈 사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검을 하려고 그러면 진짜로 자, 이 기본적으로 우리 군인들이 많이 상했던 말하자면은 이 천안함 폭침이라든지 연평도 폭격이라든지 그걸 조사해 가지고 우리 억울한 군인들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연평도 이런 것 또는 천안함 폭침은 자, 북한의 소행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려고 했던 세력들. 자, 그러니까 처음부터 군인에 대한 생명 뭐 진실 규명은 관계없고 오로지 이재명 하나 구하려고 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하자는 것도 이미 봤겠지만, 지난번에도 자, 카메라 계좌가 포즈 취하고 있는데 딱 찍고 나가려니까 잠깐만 기다려라 해가지고 호주문에서 쫙 종이를 꺼내가지고 무려 15분 동안 윤석열 대통령에게 일방적으로 뭐 듣든 말든
자기가 민생을 챙기고 정치가 어렵고 전국을 해결해야 된다. 그런 걸 딱 해놔놓고 자 이렇게 선전하는. 이건 전부 다 이재명 감옥에 가지 않으려고 지금 국민들에게 자기 이미지를 포장하려고 다시 세탁하려고 하는 그런 제스처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 왜?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이미 자 이 무슨 7개 사건 11개 혐의인데 그걸 몇 마디로 줄이면 그야말로 도둑이나 사기나 횡령이나 뇌물이나 이런 범죄자라는 겁니다. 범죄자.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없는 한 개의 사람이 이런 다양한 범죄를 저지를까? 거기다가 욕설에다가 입에 담지 못할 욕설에다가 스캔들에다가 주변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이 지금까지 모두 한 6명, 7명. 자, 이런 아주 그야 미스터리하고 호러물에 나올 만한 자, 이런 인물이 지금 대일당 대표가 됐다는 것도 정말 끔찍하고 그것도 뭔가 이쭉 지금 진행하는 거 보면은 자기를 반대해온 정봉주에 대해서 그렇게 핀셋을 딱 집듯이 집어가지고 6.15 내치듯이 이렇게 한걸 보면 뭔가 이것도 안에서 작업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입니다. 작업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 자, 그러니 이재명이 하는 것은 뭘 하더라도 못 믿겠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살기 위해서 올 10월 달 되면은 자, 이 위정교사와 선거법 전부 다 1심 내지는 1심에서 10월 말 또는 11월 초 되면 다 나옵니다. 선거법도 그렇고 위정교사 그렇게 되면 이재명의 힘은 급속도로 빠지게 되고 그때부터 이재명은 자 그야말로 야당 대표로서 재산 기능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재명은 뭐 경제를 살리겠다, 국민들이 어렵다, 또 이 국민들이 극복 말하자면 정치 현안을 스무스하게 풀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쇼로 보인 겁니다. 자 이재명의 말을 지금까지는 콩으로 매주를 쓴다도 못 믿겠다, 김문기를 몰랐다 하는 이런 사람. 자, 그러니까 지금 김부선 씨하고 15개월, 자, 이 사적인 아주 불륜 관계를 맺어놔놓고 나는 그 사람 허언증 환자다. 모른다. 이런 식입니다. 잘 모른다. 그 사람, 그런 관계 없다. 그러니까 이 자가 하고 있는 말, 거짓말 빼고는 뭐 없는 것 같은. 자, 이런 자가 지금 대한민국 국정을 논하자, 민생을 챙기자, 자, 천만의 말씀. 오로지 자기 한 사람의 방탄을 위해서.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자, 감옥에 가면 적어도 60, 70년 형이 나올 것 같으니까, 이 범죄를 다 모아보면.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갖지 않고 흔들고, 대한민국이 망하든, 정당이 파괴되든, 민주당이 완사라지든, 관계없이 내 하나 살고 봐야 되겠다. 왜? 본인이 지금 감옥에 가면 평생 못 나올 것 같으니까. 그래서 지금 발악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지금 대통령이든 한동훈 대표든 넘어가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이고, 이 한동훈 대표는 지금 이재명 관련해서, 그 다음 본인을 쫙 저격하는, 그러니까 정청래든 이재명이든, 그 다음에 김남국이든 최강욱이든, 본인을 저격하는 사람들에서는 즉각 반응하고, 그래서 우리 국민이 볼 때는 속 시원하게 대응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본인을 대응하지 않는다고 지금 이재명이 하고 있는 거,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거, 정청래가 하고 있는 거, 최민희 하고 있는 거, 그게 문을 떼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보면 한동훈 대표가 지금 초기에 받았던 주목도, 초기에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집중도 이게 확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개인에 대해서는 잘 싸우는데, 그리고 지금 그동안 유튜브들이 일부들이 한동훈 본인 개개인의 행동에 대해서는 이게 계속해서 멋있다, 품이 있다, 인사 잘한다, 예의 바르다. 그거는 지금 싸움 단계에서는 초기에는 그게 부각될지 모르지만 계속 그렇게 나가니까 이게 국민들에게 피로감이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그게 아니라 이재명을 골라가지고 정청래를 골라가지고 과방위의 최민희를 골라가지고 그래서 지금 MBC를 사유화하려고 MBC를 그냥 민주당 방송 만들려고 하는 이 세력들 자 검사 탄핵하려고 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려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싸워야 됩니다. 지금 이종찬 사건이 터져도 이 이념 문제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그야 뭐 특별하게 내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자, 딴 일 같으면은 계속 뭘 발표를 할 텐데, 이 이념 문제, 대한민국 건국 문제, 여기에 대해서도 자, 한동훈 대표는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재명은 어떻게 보면은 한동훈 대표가 상대하기 가장 좋은 사람이 아닐까, 이재명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재명은 한동훈하고 가서 자 우리가 국사를 논하자 뭐 이렇게 하니까 한동훈도 자 이재명 만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만난 거는 만날 수 있지만 그러나 핵심은 이재명이 구속입니다. 핵심은 이재명은 범죄자라는 겁니다. 핵심은 이재명이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 국민들이 지금 처벌해 달라고 원하고 있는데 또다시 이재명에 대해서 그렇게 파트너다 자 이렇게 해서 구렁이 담 넘어가시 넘어가면 안 된다 하는 거. 윤석열 대통령도 이재명을 이제 만났어. 뭐 만난 거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쇼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단호하게 이런 자들은 빨리 처벌을 해야 된다. 대한민국에 파괴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거 어떤 모양을 해가지고 그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떤 포장을 한다 하더라도 역시 그들은 범죄자고 범죄자를 옹호해주고 범죄자를 키워온 지지자들인 것 뿐인 것입니다. 그들도 아마 지금 왜곡 조작된 언론을 보고 지금 가짜 뉴스를 보고 계속해서 만들어낸 가짜 유튜버들을 보고 이렇게 세뇌된 사람들이 아닐까 싶은데, 자, 그래서 이 이재명에 대해서 지금 호언 말하자면은 온갖 교훈 영색으로 이렇게 만나자, 대화하자, 국정을 풀자, 민생을 해결하자 하지만 그건 진정성이 전혀 없는 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단호하게 앞으로 이재명에 대해서 자, 이 대처를 하는 것이 자, 국민의힘으로서는 살아갈 길이고 이재명은 거꾸로 지금 자기를 호위하는 다섯 명의 이 최고위원들 말하자면 이재명은 그 앞에는 그나마 고민정 등등 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최고위원의 걸림돌이 없어졌다. 거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전부 다 이재명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래서 더 강력하게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 이재명은 국사를 챙기는 거 하고 최고위원들 또 앞에 있는 정청래, 최민희 이런 자들이 자 집중적으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고 본인은 뒤에 서서 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투트랙으로 갈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거기에 속으면 절대 안 된다. 이재명이라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이 자는 범죄자다. 자 그러니까 횡령, 뇌물, 사기 뭐 이렇게 도둑 도둑 딴 게 아니고 법학의 도둑 아닙니까? 자, 대장동의 이거 횡령도 그 결국은 도둑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이런 자를 단호하게 대응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